누가 더 오셔야 되죠. 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입니다. 오늘 두 건의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사망 수사외압 국정조사, 국민의힘은 협조하십시오.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이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를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최상병의 사망 원인을 찾는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만 난무합니다. 대통령실, 국방부를 비롯해 경북경찰청까지 수사외압 행사했다는 증언이 의혹을 탄탄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소중한 국민이자 장병이 사망한 이유를 제대로 밝히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던 여당은 도대체 왜 국정조사조차 동의하지 않는 겁니까? 국민의 생명보다 권력의 잘못을 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정부 여당은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뭉개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권한을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외압 행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권력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명명백백히 답해야 합니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최상병의 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에 협조하십시오. 여당의 고질병인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고칠 수 있는지 증명하는 노력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공천 관련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공천 대신 한동훈 공천 시사하는 국민의힘. 어제는 원희룡 전 장관, 오늘은 김경률 비대위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년 인사회를 가장해 낙하산 공천, 대리 출마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에겐 인천에서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싸우라는 듯 격려하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마포에서 정청래 의원을 대적할이라는 듯 치켜세웠습니다. 낙하산 공천을 시사하고 대리 출마 선언이라 불릴 정도로 낯뜨거운 지지 선언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 어디에 시스템이 있습니까? 한 위원장이 아무리 정당 체계에 무지하다고 한들 이 행보의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윤바타라 불리는데도 윤심 공관위원장이 되겠다고 공언한 셈입니다. 여당 공천관리위원장의 시스템 공천 발표를 비대위원장이 앞장서 전면으로 부정하는 촌극입니다. 여당 혁신위의 지난 실패가 잘 보여주듯 국민의힘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바깥의 낙하산 공천을 시사해도 어떠한 당내 비판 없이 조용합니다. 윤심 눈치 보기 급급한 여당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로지 윤심으로 대통령과 함께 몰락하겠다는 의지만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속이기 공천, 낙하산 공천을 시스템 공천으로 포장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국민 기만은 정권 심판으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이상입니다.